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예술 작품 소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창고에서 수십 년간 잠자던 렘브란트의 위작으로 알려진 작품이죠. 위작으로 알려진 작품인데 그것을 다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진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 렘브란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라는 작품인데 1980년대에 위작으로 판정된 다음에 이제 지하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린트를 분석을 한 결과 이 진품인 거라고 지금 밝혀지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일단 이 작품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미술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렘브란트의 다른 초상화, 제가 알고 있는 초상화들 보면 자신의 자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뭐지? 자기 아버지를 그린 초상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거니, 그쵸? 네, 그런 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대인 신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현격히 질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쵸? 근데 뭐, 일단 제가 그런 건 판단할 건 개전이 아닌 것 같고, 한번 볼까요?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 화가인 렘브란트의 위작으로 여겨져서 수십 년간 미술관 창고에서 잠재된 작품이 사실은 렘브란트 작업장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 전시회에서 이제 이런 전시회를 연다고 하네요. 초기 렘브란트의 작품을 하는. 근데 여기서 전시회에서 이 전시회에서 관심을 끄는 작품은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라고 이 작품인데 이게 지금 전시회에 나올 예정인가 봐요. 수염을 한 지치고 우울한 모습의 남성을 그렸다. 그래서 당초 이 작품은 1951년 애슈몰린 박물관에서 넘어온 것이고 렘브란트의 초기 그림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1년 렘브란트 작품에 관해서 가장 정통해 있는 렘브란트 리서치 프로젝트 단체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해당 작품을 위작으로 판명하면서 이제 위작이 됐으니까 전시를 할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수십 년간 박물관 지하 창고에 방치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애슈몰린 박물관의 북유럽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합류한 안판 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5년에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이죠, 그죠? 한 5년 전이죠. 근데 엽서 크기의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 이게 굉장히 작은 작품이네, 그죠? 그게 전형적인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연륜 연대 학자인 피터 클라인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그게 작품이 어느 정도 시기에 완성됐는지 이런 거, 그죠?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아마 그런 추측을 하겠죠. 뭐 물감의 성분의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작품의 나무 틀을 이제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묶인 안드로메다. 와얀 리벤스의 렘브란트 모친 초상화와 같은 나무에서 유래했다. 신기하네. 그래서 렘브란트와 리벤스라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고요. 화가 둘이 그죠?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같이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작품은 모두 1640년 전후에 그려진 것이다. 그 나무 틀을 측정한 결과 같은 다른 작품에 들어간 나무랑 같은 나무라는 거죠.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의 그림틀 역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발트해 연안 지역의 오크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1620에서 1630년에 틀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을 했다니까 굉장히 꽤 정확한 생각보다 정확한 데까지 알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판 캠프는 모든 분석 결과 최소한 이 작품의 그림틀은 렘브란트의 작업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위작이라면 그쵸?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작품이 위작이라면 나무틀을 그 렘브란트의 작업실에 있는 걸로써 구할 수가 전혀 없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틀만 가져가서 다른 것을 위작을 끼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은 나무니까 작업실에 있던 것과. 장소도 같고 시대도 같았던 나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작일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빼박 이런 진품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분석 결과 최소한 이 작품의 그림틀은 렘브란트의 작업장에서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작품의 어떤 그런 경향 역시 큐레이터가 볼 때에는 이건 전형적인 렘브란트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추가 조사를 하게 돼서 이 그림이 정식 작품에 등록이 되면 렘브란트의 진작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죠. 진저 작품이. 그죠? 아, 재밌습니다. 이런 소식들이야.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새로운 렘브란트의 작품, 이게 위작인 줄 알았던 작품이 진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